오늘 나오신 그 고용인 또 정답 정재 청년들의 말씀을 우리 정책위에서 최대한 수렴해서 그러한 뭐 TFTM 또 온라인 뭐 이런 등등을 참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교육부가 11월 27일부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초등중 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해서 2일 전에 6일날 입법 예고가 종료됐고 다음 달에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고교설 해소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 수렴도 없이 군사작전처럼 밀실해서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5년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제도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행령 등 행정 입법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한 번 교육 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해당 고등학교와 졸업생, 학부모 등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등 교육 현장이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사학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바른 자세이지만 현 정부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정책을 보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작과 흡사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탈원전 정책이 시작됐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미래 먹거리인 원천 기술이 결국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외 수출 역시 불투명합니다. 교육정책도 결국은 탈원전 정책과 같은 실패가 불보듯 뻔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짧은 시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한 인재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수월성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다시 부유지역, 명문 학군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을 국가 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국민의 자유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확대해온 우리의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교육 독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엄중히 요구합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변화에 의해 진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학교들이 이념에 의해 일시에 파괴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보수